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김성우 박사님, 그 천연기념물 개 번식과 혈통 보존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개 축종에 대해서 번식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통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번식학적인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존을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결정액을 왜 생산해야 되냐면 한번 그 동결 보존이 된 유전자원은 언제든지 후대 생산에 대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세에 의해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컷의 수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컷에서 얻은 정액을 상시적으로 동결 보존을 해 놓아야 그 육종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국가 유전 자원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 정액은 소 정액이 한 6에서 10ml 정도로 농도로 따지면 한 6억 가까이 되는 대비하여 개는 한 1에서 한 5ml 정도 되고요. 한번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밖에 정자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우리가 얻은 정액을 가지고 동결 정액을 만드는 효율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소 같은 경우에는 300개에서 한 1000개까지도 정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되는 정자의 양이 1000만 개에서 2000만 개만 있어도 인공수정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1억 개 정도의 정자가 필요를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사출된 정액은 약 한 4개에서 한 뭐 어떨 때는 1개 정도밖에 못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자를 냉장 보존할 때는 그냥 그 스트로에 담아서 냉장 보존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자라고 하는 것이 산소 호흡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활력도가 증진이 되어서 냉장 보존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이런 표처럼 스트로에 중앙에 이렇게 담고 바깥에는 미디어로 충진시켜서 버블을 두 개 만들어서 밀봉을 하고 냉장 보존, 냉장고에서 5도씨에서 보존을 하게 되면 발정이 오는 개체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또 소하고는 달리 발정이 장기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 20일까지도 발정기가 지속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적한 인공수정 시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자를 생산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장 더 큰 문제는 동결 보존 희석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최소한 60%의 70% 동결 성적이 나온다라고 보증해주는 희석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개정액 같은 경우 논문에서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트리스를 이용하고 트리스와 사이트레이트를 이용한 이 세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희석액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성적이 한 50%에서 60% 성조의 생존율을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정액을 생산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면 정액을 수압으로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1차 희석을 한 다음에 원심 분리해서 정장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소와는 달리 농도가 얕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정장을 제거한 다음에 농도를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이렇게 맞추어서 중탕 냉각을 시작하고 다시 한두 시간 후에 2차 희석제로 글리세롤이 포함되어 있는 희석제를 다시 첨가하여서 2시간에서 최대 한 4시간까지
5도씨에서 보존을 하고 있다가 스트로를 포장을 해서 액체 질소 위에서 노출해서 침지해서 연구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을 따져보면 한 최소 한 5시간에서 한 8시간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동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 채취하는 방법은 꽃가루를 이용해서 15mm 팔콘 ml에 연결을 시킨 컬렉션 튜브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정액을 채취를 해서 스펌 농도를 카운트를 하게 되면 총 한 어떨 경우에는 한 10ml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컨센트레이션은 한 5억 미만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토탈 또 한 2억 개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되고요. 20억까지 최소한 3억에서 한 20억까지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면 개체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선한 정액의 경우에도 어떤 개체는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는 달리 소는 거의 90% 이상이 살아있지만 어떤 개체에는 개체별 변이가 크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그 에그 요크 같은 경우에 그 정자 동결을 위한 에그 요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정액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냐면 난황 자체가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분석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 덴스티 리포 프로틴보다 로우 덴스티 리포 프로틴이 더 그 효과가 동결의 보존에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에그 요크 플라즈마 EYP로 이 에그 요크 자체를 대체하는 물질로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방법은 170mmol NaCl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희석을 하고 교반을 약 1시간 한 다음에 한 만지 값으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하이 덴스티 리퍼 프로테인은 아래로 다운이 되고 투명하고 노란색이고 그 로우 덴스티 리퍼 프로즈마는 상층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을 회수해서 냉장 보존을 하게 되면 한 1-2주 가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과정을 설명을 쭉 드리면 정장액을 조정을 정장액을 제거를 한 다음에 원심 분리를 통해서 상층액을 제거한 다음에 펠릿을 다시 그 재부유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때 농도는 약 한 2억 개, 2억에서 한 3억 개 정도로 이렇게 맞추어야 다시 1:1로 2차 희석을 하기 때문에 한 1억 개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냉각을 1차 희석이 끝난 것을 냉각을 하게 되면 그 갑자기 얼음에 이렇게 그 옮겨서 냉각을 시키면 정자는 저온 충격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 충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래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중탕식으로 냉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온과 동일한 물을 채우고 그 안에 희석제를 넣어서 이것을 얼음에다 다시 묻어서 한 2시간 정도 방치하는 과정을 냉각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그 희석된 정액의 한 10배 정도 용량의 부피의 물을 중탕으로 이용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 같은 경우는 거의 2차 희석에는 글리세롤이 반드시 첨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때 농도는 2차 희석액의 글리세롤의 농도가 약 8%이기 때문에 1차 희석액과 1:1로 혼합이 되면 최종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조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나 6%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4%가 가장 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결 정액 희석제는 pH 측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최적 pH는 산도는 한 6.8 정도 이렇게 약산성으로 존재하고 있고 난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pH는 트리스 사이트레이트가 냉장 보존용은 이게 pH가 더 낮습니다. 최종 농도가 그래서 한 6.2 정도까지 되고 있고요. 동결 보존력은 한 6.5 정도 돼 있는데 TYB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사람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액 희석제인데 이거는 한
7.3, 7.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6.8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한 7대 한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pH가 6.8이 되고 이걸로 사용이 되면 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이 되고 냉각이 된 것을 냉장 상태가 유지된 형태에서 스트로에 이렇게 봉입을 하게 되는데요. 정액을 흡입해서 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이렇게 실링하는데 반드시 이 중앙에 그 에어 버블을 넣어줘야 동결 과정 중에서 이 실링 부분이 터지지 않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입이 끝난 것은 간이 동결법에 의해서 스티로폼 박스 위에 10분간 노출해 줌으로써 동결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액체 질소를 약 한 5에서 한 7cm 정도 이렇게 채우고요. 요 높이 수면이 이 질소 요 수면이 질소 수 액체 질소의 수면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한 4cm 정도의 요렇게 브릿지를 만들어서 띄워서 10분간 노출을 하게 되면은 동결이 완성이 되고 이것을 아래로 질소에 침지를 시켜서 완성해서 영구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대충 이 간이 동결 방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좀 약간 큰 스티로폼 사이즈가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봤고요. 액체 질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여러 마리의 개체를 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킹을 해서 한꺼번에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그 요크 플라즈마 대신에 소이빈 레시틴을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실험해 본 게 레시틴 소이 그러니까 소이빈 하면 콩이죠. 대두입니다. 대두에서 나오는 레시틴을 로덴시티 리포프로테인 대신으로 사용하게 되면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보시면 한 40%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반면 에그 요크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50% 사이 이렇게 변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비글견을 또 이용해서 그 기능성 물질인 카르니틴을 첨가하게 되면 한 5%에서 15% 정도 성적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한 80%까지 사는 개체도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우수한 거죠. 그래서 보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게 되면은 빨리 움직이는 녀석, 조금 움직이는 녀석, 전혀 움직이지 않는 녀석으로 해서 그 퍼센티지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니틴 같은 경우에 동결 전에 한 75%의 운동성이었는데 1mmol을 이용해서 6시간 동안 처리를 해서 이송한 후에 다시 동결을 하게 되면 한 63%까지 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자가 동결 과정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손상은 머리가 떨어져 버리는 현상, 그리고 미성숙 정자인 일종에서 여기 그 미토콘드리아 있는 부분에 세포질 소적이 붙어 있는 녀석, 그리고 이 부분이 경화가 되어서 이렇게 항상 구부러져 있는 녀석들, 그리고 끝부분 또 똑바로 펴 있지 않고 이렇게 기형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녀석, 그리고 그 다양하게 다양한 원인으로서 꼬리가 두 개나 또는 혹은 머리가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접합이 이루어져 꼬리와 머리가 접합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개체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가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개를 가지고 동결을 계속해 보면 에그 요크 플라즈마를 에그 요크 대신에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포스포 카제네이트라 해서 우유에서 추출된 단백질을 이용하게 되면 한 60%에서 한 80%까지도 그 저희가 그 동결 효율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기능성 물질을 동결 정액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카르니틴과 하이포타우린도 동시에 쓰게 되면 얘들은 두 가지 물질이 상가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고요크에다가 카르니틴을 1mm씩 증가하게 되면 한 10% 이상이 증가된 동결정자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정자 동결이 생각보다 사실 반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정자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그 삽살개와 진돗개 그리고 동경이 이렇게 해서 동결정을 생산해 보면 초기에 정자의 성상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 정자의 생존력은 연관성이 있어서 더 좋아진다. 그런 결과를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체 관리나 동결정액에 대한 생산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서 수량이 충분히 모여야 동결정액을 활용한 은행 시스템이 육종에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모우의 경우에는 냉동정액 스트로에 이용해 시에 60% 이상의 정자 생존율을 그 마지노선으로 생산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본 연구에서 개의 경우에 봤을 때는 그 융해 씨 정자 생존율이 그 다소 낮게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그 생존율 향상을 위한 개라는 품종에 특화된 그 정액 보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 본 발표에서는 판단되고요. 그 자연 교미에서도 낮은 성공률이라면 그 우수 종견의 유전 형질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들이 현실성과 요구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우리 연구자 그룹을 선두로 한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